연인에게 들었던 것중 가장 기분 나빴던 말은 놓치기 싫다. 놓치기 싫다는 게왜 싫어요? 당신의 이름은 이경주이고요. 당신이 자란 도시는 서울입니다. 제 이름은 박하얀이고요. 제가 자란 도시는 대전입니다. 대전은 예인데요. 대전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19살에 서울에 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사무엘이고 자란 도시는 서울입니다. 제 이름은 신하 사르난데 내자 텔라비고요. 줄여서 신하라고 불러요. 그리고 제가 자란 도시는 테헤란이에요. 네? 테헤란? 되게 유명한데. 강남? 강남에 있어요. 거기가? 그게 저희 나라랑 동맹을 맺어서 테헤란로가 생긴 거거든요. 아~ 그래서 테헤란에도 네네. 서울로가 있어요. 우와 신기하다. 서울로가 친구의 있어요? 친구의 자, 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네네. 서울로, 테헤란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신신아는 패션 공부를 하던 사람이고 현재는 한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었죠. 한국어 너무 잘하셔가지고 네. 외국분들 한국어를 되게 재밌게 가르쳐줄 것 같아요. 저는 전 직업은 네. 축구 선수였고요. 대박. 네. 네네. 우와. 지금은 네. 래퍼를 하고 있습니다. 래퍼? 네. 한국어로? 네. 아,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멋있다. 네. 당신은 패션을 하던 사람이고 현재는 댄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활동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댄서 겸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 댄스 느낌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저 댄서 같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26살이고 나이 차이는 상관없음. 무제한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예.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제 나이는 20살이고요. 20살? 빵빵 연세? 네. 빵빵? 네.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깜짝 놀랐어. 나랑 5살 차이 나는데? 네, 5살 차이. 9살, 8살까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상만. 연하면은 불법이. 아니, 어려 보이는데 약간 수염 때문에. 아니, 항상 듣는 말이라서 괜찮아요. 네, 그랬어요. 수염 밀면 진짜 더 어려 보일 것 같아요. 비슷해요. 아, 비슷해. 박하얀의 나이는 22살이고요. 아. 미라는 7살까지 만날 수 있다. 26살이고요. 그리고 저는 나이 차이 상관없습니다. 아. 연하만 안 하면 되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 와. 와, 밖에 안 나오네요. 옷이 날개. 와, 저 그냥 저 옷인데요. 신발이랑 바지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 달라진 거 없어요? 분위기? 무슨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머리 스타일? 아닌데. 뭐? 뭐지? 복수복수라는 거 없어졌는데. 아! 밀었어요? 네, 밀었어요. 훨씬 나요. 어째 좀 뭔가 더 잘생겨 보인다 했어. 박하얀 씨 때문에 밀었죠. 아, 설레게 하네. 연하남?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제가 이겼네. 아, 제가 먼저 해요. 네, 아, 네. 신신아는 이성과 패션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잘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패션 스타일이다. 패션 스타일이기도 한데 와, 생활 방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생활 방식? 만약에 안 맞으면 못 만나고. 생활 방식이라는 게 좀 광범위잖아요. 막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사는 거? 네, 막 계획 없이. 그런 사람들 네. 많죠, 은근히. 박하얀은 이성과 취미생활이 맞지 않으면 만날 수 없고 잘 맞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은 데이트 방식이다. 저는 가치관이 안 맞으면 네. 못 만나요. 그리고 잘 맞았으면 좋겠는 게 식성. 아. 제가 매운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매운 걸 찾아서 먹는 스타일이에요. 우와. 매운 걸 하루라도 안 먹으면 화가 안 나요. 매운 거 어느 정도까지?
저 그 고스트 페퍼 아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매운 네, 알아요. 그거 동그랗... 그냥 된방짜장 이런 데다 한 숟갈 예? 짜릿해. 와. 매운 거 못 먹어요. 불닭볶음면도 못 먹어요. 진짜? 네. 매운 거는 제가 덜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아. 박하야는 연인에게 들었던 것 중 기분 나빴던 말은 이기적이다. 기분 좋았던 말은 너네 집 앞이니까 나와. 연인에게 들었던 것 중에 기분 나빴던 말은 이제 너의 매력이 없어졌어. 좋았던 말은 네가 제일 예뻐. 세 제일 예. 단순하죠 저. 신신아가 연인에게 들었던 것 중에 기분 나빴던 말은 네가 외국인이어서 그래. 기분 좋았던 말은 잘생겼다. 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편견을 가지는 거를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아무래도 그래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연인에게 들었던 것 중 가장 기분 나빴던 말은 놓치기 싫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말은 옷 잘 입는다. 놓치기 싫다? 네. 놓치기 싫다는 게 왜 싫어요? 저는 제 감정이 있고 전 물건이 아니잖아. 사람인데도 네. 가지고 저를 컨트롤하고 그런 걸 그렇게 안 좋거든요. 저는 제 생활이 있고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네네. 슬펐던 말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저도 갑자기. 저보다 더 완전 어른이신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네네. 와. 진짜 일상 로깅이에요, 저거. 아, 진짜로요? 네, 이러고 잘 살아요. 신신아가 자주 받는 오해는 바람둥이 같다. 그리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는 손재주? 제가 자주 받는 오해는 외국인이라서 굴할 것 같다. 굴할 것 같다? 네. 제가 다르다고 생각한 것은 외국인인 거죠. 외국인? 네. 제 얼굴? 네, 다르다. 확실히 다르죠. 지하철 같은 데 타보면은 진짜 나는 다르긴 다르구나.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비에는 없었는데 시선이 좀 많이 좋으면 따가웠죠. 막 외국인을 쳐다보고 아무 인사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어디서 왔어? 이러니까 아니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신뢰를 한다. 아 좀 근데 그런 거 불편하겠다. 맞아요. 박하연이 자주 받는 오해는 외국인이고 네? 외국인이고 아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밌게 사는 것. 제가 자주 받는 오해는 도도할 것 같다. 진짜 잘 놀 것 같다. 그럼 잘 놀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잘 놀진 않거든요.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밝은 것? 긍정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의외로 육쪽이 네. 생겨가지고 외국인이 오해 받을 것 같은데 혼혈인 같은 소리 많이 해서 혼혈은 진짜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도 진짜 많이 듣고 아니, 토종 한국인이시죠? 네, 완전 토종. 신신아는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하고 인간관계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예의이다. 저는 무례한 사람을 싫어하고 인간관계에서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쵸, 맞죠. 아, 박하야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싫어하고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매운 거 못 먹는 사람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저를 가볍게 보는 사람을 싫어해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저도 예의입니다. 네, 저를 가볍게 생각하고 다가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자존감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고 저를 가볍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바로 손절하는 것 같아요. 얼굴이 잘생겼든 뭘 했든. 저 왜 저 가리시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맞는 건 하나 있었네요. 예의. 예의. 맞아요. 인간관계는 예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의가 없으면 일단은 저도 예의가 없게 행동하게 돼요. 눈에는 눈. 이에 눈이. 너무나. 저 진짜 리얼 잠옷이어서. 저도. 박하연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이돌을 보게 했을 때 행복했던 순간은 새로운 꿈을 찾았을 때입니다. 오, 완전 비슷해요.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그 하고 싶었던 꿈을 이뤘는데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됐을 때였고 행복했던 순간은 무대에 섰을 때 짜릿해요. 아직도. 맞아요. 그 느낌 알죠? 네, 정말 그 순간들은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혹시 데뷔했었어요? 네, 활동도 했었어요. 그 힘들었던 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저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완전 그런 무대가 아니더라도 제 인생의 무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행이네요. 잘 극복하셨어요. 신신아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드라이브를 했을 때. 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부상을 입고 죽고 못하게 됐거든요. 그거 생각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일 행복한 순간은 랩을 찾았을 때. 저 랩 진짜 좋아해요. 힙합 진짜 좋아해요. 그래. 꼭 응원할게요. 네. 저도 꼭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하야는 이성을 만날 때 가지고 있었던 편견은 남자는 다 똑같다. 그 이유는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성을 만날 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어린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다. 그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했었어요. 사람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네. 어리서? 아, 어려서 그렇지. 어려서 그래. 이게 배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저는 네. 연상한테 당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어린인데도 어른답게 행동 못하는 거. 아. 저한테도 그런 편견 있네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 나이 들었을 땐 조금 놀랬거든요. 얘기하면 할수록 어리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숨 기를게요. 숨 기르지 마요. 안 돼. 네. 저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경험에 따라 그쵸?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신신아가 이성을 만날 때 가지고 있는 편견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고, 이유는 본인이 예의를 너무 중요시하게 여겨서. 저는 사람 만날 때 편견 가지고 왔나요? 없어요, 아예 편견이. 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들어서. 그럼 사람마다 자기 색깔이 있고 그거를 존중하는 게 멋있는 것 같아요. 굳이 꼽자면? 살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편견은. 우리 둘 다 데이트? 네, 데이트 룩으로 왔었네요. 이쁘다고 해주셔가지고. 뭘 입어도 이쁘세요. 아이고, 부끄럽네. 우리가 친구였다면 요나를 안 좋아해서 했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 연인이었다면 힙합을 좋아해서 했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친구였다면 힙합을 좋아했었고요. 아, 친구였으면? 네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연인이었더라면 배려심이 많아서 서로. 아. 그래서 연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말이 되네요. 그쵸. 네. 보내셨어요? 네? 보내셨어요? 아니요, 생각하고 있어요. 왜 안 보내세요? 고민세네요. 되게 좋은 분 만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치관이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좀 느꼈어요. 네. 이렇게 외국인 분 만난 것도 처음인데 네. 새로웠고요. 반가웠어요.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차이는 순간... 우리 둘 다 핑크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70% 이상이었어요? 아, 저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저는 아니었어요. 어떠셨어요? 전 비밀로 할래요. 아! 아, 알았어요. 처음 70% 이상 아니었구나. 알았어요. 핸드폰 번호 그러면? 근데 왜 70% 이상 아니었어요? 첫인상.